그렇습니다. 와, 멘털 그냥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이적을 은근히 많이 해요. 잘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갈 때마다 멘털은 진짜구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예. VSG에 와서도 지금 멘털이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적응 다 된 것 같아요. VSG 이제 완전체의 모습으로 한번 노려봐야죠. 1등 부활. 부활. 예. 젠지도 사실 부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VSG가 완벽 부활을 네 번째 매치에서 해냈어요. 그렇죠. 물론 발목 잡힐 뻔했지만 네.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치킨 먹었으면 된 거예요. 역사가 있는 팀이에요. 네. 이런 역사가 있는 팀들이 다시 한번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재미를 많이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네. 점점 더 리그가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열방전 겹치는 거 봐야 됩니다. 아까는 팀스케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스텍과 한번 꽝 부딪혔었거든요. 네네. 과연 이번에도 초반부에 멸망전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케어가 미포부카 쪽, 그렇죠. 그리고 맨션 쪽을 파밍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각하 쪽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젠지는 역시나 본인들의 랜드마크 강남으로 향합니다. 네. 어쨌든 쿼드로가 많은 팀들에게 지금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쿼드론 떨어져야 돼. 쿼드론 떨어져야 돼. 그러려면은 이게 아래 서클은 아이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와, 아 오늘 이상하다니까요,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특히나 지금 로키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낙하산을 펼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 각하가 비었네. 내려가면서 이거 우리가 빠르게 파밍한 다음에 저쪽 한번 노려도 되겠다. 그렇죠. 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자리는 네. 네 번째 매치에서 스퀘어가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어있단 말이죠, 각하 쪽이. 그렇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쿼드로는 어려운 루트가 되었습니다. 네. 엘리버트 미스트가 이제 위쪽, 북부 쪽, 서버니 쪽으로 좀 향하고 있고 그거를 카샤가 한번 살짝 네, 쏴본 모습이었어요. 스타덤도 오늘 막 눈에 띄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스타덤도 오늘 실속이 약간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장면들은 많은데 포인트는 12점을 가져가면서 하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뭔가 보여준 게 있긴 한데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 예. 그렇죠. 뭔가 더 보여줘야 돼요. 젠지. 아, 32점. 사실 바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점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네. 대역전극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젠지는 어쨌든 전투를 잘하고 또 순위를 또 잘 지킨 능력이 있어서 이게 포인트를 적게 가져간다는 생각이 안 드는 팀이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젠지가 저... 20점을 가져가면은 달라지죠. 스퀘어 또 빠르게 움직여요? 지금 스퀘어가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은 결국에 우측 난리 났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뭐 그것도 아프리카 뭐, 네. 퍼드로 너네 괜찮니? 우리는 먼저 간다잉? 이거 빨리 자리 네.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아까는 서클 안에 있었는데도 움직였단 말이죠. 이거는 약간 팀 스퀘어가 전체적으로 그냥 빨리 움직이자 예, 네. 이런 판단 내린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어쩌면은 어? 우리가 각하 버리고 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산책로 쪽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게 좀 독특한데요. 이쪽이죠? 예. 예. 어, 저는 그냥 저 민둔산 넘어가서 포진기 정찰하다가 약간 엔투스 움직임 눈치 보다가 쑥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쪽으로 향합니다. 자, 브리알론은 일단 아, 이 부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뒤를 이어서 담원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키와 크리스가 예, 바로 앞쪽으로 합류해주고 있고 도야도 차량 이용해서 브리알루 네. 뒷공무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각하가 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는 브리알루가 네. 먼저 차지. 귀블리가 여기서 히카리가 슥 지나가는 거죠. 눈치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파밍을 하고서 본인들이 먹었던 땅을 버려놓고 다른 곳을 많이 좀 찾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히카리가 쑥 질렀는데 어 반응이 없네. 어 갔나 보다. 바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VR류가 일단 지나갔는데 앞쪽에서 뭐 총소리도 안 들리고 예, 예. 조용하니까 사실 담원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그 그렇죠.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빨리 왔기 때문에 파밍 상태가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부분에 좀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있게끔 원이 따라줘야 될 텐데 오늘도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VSG 아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시원하셨을 거예요. 네.
예, 와, 이거 외곽에서 아니 이걸 뚫고 들어가? 사실 북쪽에서 막 들어가던 팀들 다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쏘고 죽고 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팀이 VSG거든요. VSG가 에란겔에서의 그런 강점을 이번 주에 예, 네, 대폭발.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다섯 번째 매치도 폭발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멘털이, 특히나 멘털이 예, 네. 확실하게 살아났어요. 참 잘해요, 보면은. 예, 기본기가 되게 출중한 선수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선수죠. 그렇죠. 이거 또 이스테드시랑 팀스퀘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예. 겹치는 게 많죠? 좀 서로 솔직히 불만은 많이 없을 텐데 자꾸 와요. 스퀘어가 다른 팀 모르겠는데 또 이스텐도 똑같은 예. 팀이에요. 그리고 스퀘어가 잘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쿼리 근처까지 들어가서 마을 하나를 차지해 놓고 예. 저 쿼리 위쪽에 있는 능선까지 쓸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 그쵸. 저는 쿼드로 쪽이 보고 싶었는데 우측에 대부분의 팀들이 와 이거 우린 진짜 죽었다 싶으면서 오래 파밍해서 싸울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쿼드로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타이밍이. 네. 저는 파밍을 진짜 엄청나게 오래 하다가 이거 그냥 밀베 쪽으로 자. 가서 건너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거 일단 인트가 좀 예, 쏴줘서 오지 마세요 이쪽으로. 일단 여욱을 쫓아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쿼드로의 동선은 과연? 어쨌든 서클 자체가 왼쪽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쿼드로의 랜드마크인 그 밀타 예. 안쪽으로 지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일찌감치 중앙 지역 쪽으로 예, 팀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 쿼드로가 그걸 과연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그렇죠. 또 이게 생각을 하는 게이 정도면은 엔투스도 이거 포친키 아래쪽에 있는 능선 써주면서 3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야, 여기에 사람 있을 것 같고, 인트가 여기서 쏘네? 그럼 여기도 사람 있고, 우리가 어딜 지나가야 되지? 네.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살짝 위로 올라가서 움직입니다, 쿼드로. 저는 이렇게 항상 고민 많을 때 그냥 마을로 들어가는 게 베스트란 생각이 들어요. 아, 차라리. 첫 번째 서클에서는 마을에 웬만하면 안 남아있거든요? 포칭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네. 오제네투스 그 예. 랜드마크였던. 아예 애매할 것 같으면 그냥 포칭키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지나 일단 가거나. 엔투스는 빠져나왔고. 저 사집 앞에 있는 능선에서 살짝 기다렸다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일단 나머지 대부분의 팀들이 이미 자리를 딱 잡았고, 결국에는 그 서클 바깥쪽에 있던 팀들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자리를 어디로 잡느냐, 네. 그게 스노우볼이 굴러서 서클이 줄어들 때 네.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젠지 지금 스플릿 미쳤어요, 지금. 이거 초대형 스플릿. 아니, 병원부터요. 섯짤까지 예. 쫙 그냥. 그냥 우리가 다 관할하겠소. 이거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서클이 어디로 튀어도 그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네,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넓게 자리 먹으면서 주변 탐색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정보 최대한 모으겠다는 거예요, 저 젠지. 위치 보세요. 루키랑 지금 피오랑 떨어져 있는 위치가 1km가 넘습니다. 가운데에. 예. 너무 넓어요, 근데. 근데 이걸 통해서 그 젠지의 욕심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젠지의 속마음을. 우리 대역전 한다. 우리가, 그쵸. 얼마만큼 이 매치에서 노리고 있는 게 큰지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서클이 어디 쪽으로 튈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비서클! 다리 건너오다가, 아이고, 아래쪽이에요, 서클은. 왜 맨날 우리만 가지고 그래? 메랄드 화킬. 맨날 보면 밀베 건너오는 친구들 맨날 대기하고 괴롭혀요. 있잖아요. 맨날. 예. 오피지진은 하나 예. 빼먹고 자리 옮깁니다. 그니까 맛만 보고 갈게. 1킬만 먹고 가죠? 에피타이저만 딱 했네요. 예. 예. 본식은 좀 그렇고, 그렇죠. 예, 좀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딱 먹고 바로 빠집니다. 이러면은 엔투스가 일단 수로 앞에 있는 마을 하나 차지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아까 젠지의 스플릿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플릿 하면 또 담원도 장난 아니긴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좀 넓게 예.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일단 EM이 지나갑니다. VR로도 지금 안쪽 지르고요. 네. 근데 이스탯이 있는 쪽을 한 번에 뚫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예. 이게 반대편에서 사격 날라와가지고 힘을 꽉 주기 어려울 텐데요.
그러니까 우회하죠. 그렇죠. 안 되죠, 이거는. 예, 예. 예. 그래서 고수된 해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예, 예. 부분이 딱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나 약간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여기 아니, 키치 누웠어요. 예. 인디고. 엔투스도 지금 욕심내고 있어요. 둘둘로 넓혔거든요. 네. 사실 여기는 둘이 먹는 지역은 아닙니다. 수로 근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욕심을 부리는 네. 모습이고. 근데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7위까지 저...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7위 안에 오제네토스 있거든요. 되게 목표가 멀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화지 그... 와! 와! 램버! 이거 기다리다가 차 딱 타면은 운전석 바로 적중. 대박! 이걸 야차랑 같은 호흡으로 쏴서 서로 한 대씩 맞춘 건가요? 예. 완벽하게 엄청났습니다 방금. 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에보모가 다운됐어요. 근데 어쨌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확인까지는 힘들 것 같고. 눈치만 봐야죠. 네. 그리고 능선 넘어기 때문에 네.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VSG. 아, 네. 앞에 젠지. 여기 PO 이노닉스 도망가 안돼. 우리 초대형 스플릿이야. 그렇죠. 절대 싸우면 안돼. 넓게 지금 퍼져 네. 있어서. 자, 이제 본대 쪽으로 합류합니다. 가야죠. PO 이노닉스. 네, 로키가 있는 집도 살짝 걸쳐가는 곳이지 저기가 엔딩은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네. 더 욕심 내야 됩니다, 진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팀들이 본인들의 그런 위치를 차지하면서 뭐 격렬한 그런 전투는 일어나고 있진 네. 않습니다. 이러면은 젠지는 지금 VR로 기블리가 잡고 있는 그 팔각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을 노릴 수 있는 산을 걸어서 좀 탈 것인지 아니면은 서클 보고서 수로 쪽으로 한번 들이 방뜰지 예. 예,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APK 프린스 그리고 스타덤. APK 스타덤도 오늘 약간 좀 주춤한데 이거 지금 손 들고 오면은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스타덤은 항상 각이 좀 넓거든요. 모두를 괴멸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APK라고 할지라도. 네. 아 미안하다. 각은 무슨 그냥 일단 튀어. 아. 각은 무슨. 예. 네. 아 이렇게 되네요. 가시아는 일단 갔습니다. 예. 야속하겠네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아유 거의 팀들이 살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저기가 치킨존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코드로도 예, 어느새 여기까지 일단 진출했어요. 거의 중앙지역 쪽이거든요. 이게 디락스가 산 쪽에서 계속 시야를 따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와! 오! 오! 야 이거 저였으면 그냥 부딪혔어요. 이거 여우기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갈 뻔했어요. 와! 이거 일상에서도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아, 못 보고 갑자기 차 쌩 지나갈 때. 아, 그 진짜 조심해야 예,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여우 진짜 다행입니다. 와, 여우기 이거 반응 속도 미쳤는데요, 방금은. 진짜. 자, 일단 멀리 지나간 거 맞고 이거 스타덤이었습니다. 감히 내 네. 심장을 놀래켜? 예. 아 근데 이거 쿼드로도 이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냥 받아 먹으려고 이 위치에 자리 잡은 거거든요. 담원이 여기 연막치고 슬금슬금 붙은 다음에 수류탄 한번 던질 수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미키가. 아까도 이러면서 넘어뜨렸었는데 한 팀을 크리스가 오죠. 아 이게 넓어요. 네. 쿼드로 일단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일단 거리를 좀 예. 예. 벌려놓은 상태에서 스플릿 운동을 하고 있는 쿼드로 그리고 위쪽 담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덕 쪽이거든요. 담원의 생각은 어쨌든 여기는 인원수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몇 명이지? 앞만 봐도 두 명인 것 같아. 네. 그 이후에 판단을 할 거예요. 두 명이면 우리 한번 밀어도 될 것 같다. 일단 연막 쫙 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그 위협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밀밭이잖아요. 네. 그쵸, 밀밭이에요. 예. 충분히 다른 곳에서 사격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아무리... 선뜻 막 나가기가 무섭죠? 아무리 쿼드로라고 해도 예, 위크3의 쿼드로라고 해도 네. 밀밭은 또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특히나 위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담원은 네. 그리고 내일이 있는 자들은 항상 선택하는 게 무섭거든요. 뭔가 잃을 게 있잖아요. 쿼드로는 점수 몇 개만 얻으면 되니까 그렇죠. 계속 살려야죠.
원래 오늘만 사는 사람들한테 잡아먹히거든요. 내일 산 내일만 그럼요. 사는 사람들이 도야 다운. 2M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2M도 현재 지금 29점. 담원. 아 근데 담원도 지금 정도의 위치면은 충분히 위기를 좀 피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저쪽을 뭐 하나씩 먹고 있다?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자 레이닝 다운. 이거 네. 담원이 그래도 싸움 잘해주고 있는데 서클 보자. 이거 중앙쪽. 와, 스퀘어. 스퀘어는 현재 오늘만 사는 팀이에요. 그죠? 네, 아쉽지만 일찌감치 뭐 움직임을 가져갔던 게 네. 이동을 했던 게 지금 딱 중앙에 걸치게 됐고 사실 상위 7팀 빼고는 다 오늘만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 매치에서는 아 이제 북쪽 지역에서 격렬한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특히나 위쪽 그 북쪽에 있는 팀들이 다 싸움 한 가닥씩 하는 팀들이거든요. OGN, 투스, VSG, 네. APK, 프린스, 담원. 야 이거 VSG는 와 이걸 어떻게 들어가죠? 제가 좀 미니맵을 보면서 이거 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들어갈 네. 공간이 없어요. 아 밀밭이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VSG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아래쪽 보세요. 이거 밀밭이고 걸쳐있는 부분 보면은 이거 저기 되나요? 밀밭 쪽에서 하얀 부분이 조금 땅으로 많이 꺼져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러면 일단 능선 타야 되고 여기 지금 젠지 네. 싸움 VR로 이거는 확실히 날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예. 젠지 지금 아래쪽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쿼리에 붙었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그 소리 뭐냐 게, 네. 그 밑에 그리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쿼리 쪽 먹었으면은 이 한 계단 앞에 VR로가 먹고 있는 저 능선이 있는데 이게 뚫는 게 어려운 곳이에요. 네. 자 일단 젠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큐리어스가 누웠습니다. 여긴 아프리카. 아프리카? 또 너냐, 키서틴! 아, 두 팀은 네. 뭐, 이게 악연이 좀 있나요? 아까 만났잖아, 미라마에서. 또 만났어요. 예. 헐크의 차례 일단 터졌죠? VSG의 이 선택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국 헐크 정리. 오 에버버 이거 킬 빼먹기. 멘털 긴디고 아 긴디 근데 VSG 아웃. 이러면 순식간에 끝났는데요. 이런 VSG 일단은 예? 역전의 희망 사라졌습니다. 광탈이기 때문에 네. 근데 로키가 이거 지금 스피어 쪽을 한 번에 좀 눕혀줄 수 있을까요? 어 람보가 누워있습니다. 오! 반대 빨랐어요! 와! 이노닉스! 야! 캔도닉스! 엄청 빨랐습니다 포탑이 방금. 아니 무슨 그게 정말 살짝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예. 야 이러니까 젠지가 그냥 월클 소리 들으면서 국대 선발되는 거예요. 피노키오 와우 이름을 쫓아내고 그리고 아래쪽까지 견제. 아 젠지 이거 일단 이번 여기까지 진짜 무서워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능선 차지할 때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기블리가 잡고 있는 지역이 뭐 뚫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위에서 바라보니까 시간 끌려서 그리핀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한 군데를 먹었습니다 지금. 아 넘어오고 발견. 이거 앞쪽까지 푸시. 와! 너무 근데 잠깐만요 이거 너무 한차 타고 오긴했어요. 빨리 산게 근데 앞에 연막 있어서 그리고 시야에 딱 방해가 조금 약간 되고 그렇죠. 연막 때문에 그리핀도 위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연막! 피어! 근데 어쩌면 일단 아수라를 일단 엎드렸던 상황이어서 예? 이거는 뭐 화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거 봐야 돼요. 이러면 그리핀은 아 이거 아 이거 빠지네요. 기세가 젠지가 좋았습니다. 네. 기세에 눌렸어요 그리핀이. 야 이거 그리핀이 빠집니다. 젠지가 완벽하게 압박을 해냈어요. 디락스! 이러면은 자! 네 보겠습니다. 어 이거 디락스! 이거 쪽에서! 확킬 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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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턴 봤어요? 네. 야. 기가 막힌데요? 엘리버트 여기도 턴이에요. 진짜? 여기도 턴이에요. 일단 코드로 하나 먹었고요. 램바 누웠습니다. 대신에. 네. 램바 갔죠? 예. 세 명. 쿼드로. 아프리카도 들어갈 데 없지 않나요? 쿼드로 쪽 그냥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스퀘어 있는 집을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프리카?
그렇죠. 핑크가 핫하니. 예.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죠. 이때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네. 젠지는 아래쪽. 야, 젠지 그리핀 쪽 추격을 하네요. 이거 젠지가 그리고 3킬 네. 먹은 상황이라서 기세 완전히 탔거든요. 근데 이 스탯이 뒤에서 따라오는 거를 꿈에도 모를 텐데 이게 후방에... 만약에 젠지가 쭉 내려간다? 근데 네. 이 스탯 방향 보세요. 이거 인서클 쪽으로 지금 움직인 것 같거든요. 이노닉스가 봐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규현도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 분위기. 규현 아 뜨거 아 뜨거 오오오 분명 연장 한 번 더. 오 봤어요. 저가 먼저. 야 이거 이렇게 이노닉스가 스모크. 어 이거 스모크 어 살짝 놓고. 자 이노닉스 일단 놓았어요. 이노닉스 살려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노닉스도 살려. 세 명만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리핀이 반대에서 쏘고 있고 완전히 꼈는데요. 완전히 야. 꼈는데요. 젠지 젠지 피오도 지금 파킬 무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리핀은 완전 점수 땡큐예요. 그렇죠. 안쪽에 있다가 소리 나는 거 듣고선 정리. 오. 또 다시 아쿠파이브. 아쿠파이브 그리핀이 쏴주고 있던 걸 알아요 지금. 아쿠파이브도 마무리 젠지 12. 야 투아투 투탭 4킬 2킬. 그리핀 지금 포인트 계속 쌓고 있고요. 그리핀 가능성 있어요. 네 그리핀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좀 있으면 서클 변해요. 아프리카 자 밀밭 하고, 쪽이냐 예. 아니면 능선 쪽이냐. 이게 아래로 좀만 당겨지면은 이거 쿼드로 아래쪽이에요. 쿼드로 그들의 선택은 스퀘어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포인트를 얻고자 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라베가가 4명 유지 잘 하면서 예. 예, 단지 쪽에 있고 네. 스타덤도 일단은 인서클. 근데 거기 밀밭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지금 그리핀이 되게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젠지와 EAST가 싸워주면서 그 존재를 알았잖아요. 지금 그리핀이 가장 피해 없이 싸울 수 있는 전투는 바로 우와! 오! 팔라스! 오! 오! 이거 민석 백업? 잠깐만. 이러면은 그리핀은 인원 지켜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 그렇죠.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세 명을 지키면서 치킨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아! 근데 투아트도 누웠어요! 이거 팔라스가 완벽하게 좌우로! 이거 회복할 시간도 없이 바로 뛰어야 되거든요? 일단 뛰어. 이거 투아트 그러면서? 힘든가요? 아 이거 투아트 지켜야 될 텐데요 그리핀. 이거 욕심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팔라스 푸시 푸시 팔라스 대차 민성 기다리고 있었죠. 하노 하노까지 빨리 눕힌다면은 그렇죠. 빨리 눕힌다면은 민성 스피드 스피드가 중요해요. 가야죠 가야죠. 여기서 와. 마무리. 와 자 투아트 이거 살릴 수 있죠 이러면. 지켰습니다 그리핀. 와 유지가 되네요 그리핀. 와 이걸 지켰어요. 그러면서 능선 위쪽 완벽하게 장악했죠. 예 이거 그리고 제니스가 그 그리핀의 존재를 알았고요. 네.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팀 스퀘어가 일단 OPG 이제 마무리 시켰습니다. 네. 팀 스퀘어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쵸 쿼드론이 이거 무조건 스퀘어 멸망시키면서 포인트 쌓아가는 게 중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대형 못 잡았을 때 쿼드론 지금 노려야 됩니다. 예. 점수 먹고 있거든요. 민성. 와 민성. 이거 아래 쓰러진 거 보지 않았나요? 네. 킬스테이까지 누릴 수 있나요 민성? 자 민성 일단 야차 눕혔어요. 아니 쿼드로 너무 좋아요 지금 플레이가. 아니 와 투탭까지 지금 망했죠 쿼드로. 거의 망한 거 아닌가요 지금? 디락사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제가 민성의 위치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와 그리핀! 그리핀! 10킬! 와 그리핀! 스퀘어가 지금 일방적으로 쏘고 있거든요. 어 이거 싸움의 신들. 근데 그거 아 민성 뭐예요? 디락스! 아 그리핀 아, 결과! 그리핀도 여기서 마무리예요. 스퀘어가 쿼드로도 망했어요! 말했죠. 이 매치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스퀘어였어요. 진짜? 네. 자, 이거 인원 일단 보면은 라베가 지금 제일 많죠. 예. 어허. 라베가 4명, 아프리카 2명. 그렇죠? 네. 그래서 라베가는 지금 남아있는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차량이 온전한 팀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클이 조금 더 바뀐다고 하더라도 차량으로 움직이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프리카와 스퀘어는
그 움직이는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일단 가능성은 라베가가 가장 높습니다. 라베가도 이제 무조건 여기서 좀 자리를 많이 먹는 네. 그런 선택을 좀 해줘야 됐고 스퀘어 3명이네요. 그렇죠. 차량이 남아있긴 하지만 체력이 많이 달아있어서 리스크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쪽에 일단 아프리카 있는 건 압니다. 네. 스페로우가 저기 뭐 있다. 스퀘어가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너무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거 칼리랑 칼리랑 근데 이거 보는... 지붕에서 쏘고 있거든요. 칼리 칼리 와 칼리 이거 동시에 강넓힐 강 넓힌 거였거든요. 와 수류탄까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칼리 완벽 그 자체. 와 테니스 아 야,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너네 뭐하니 거기서? 자. 자, 간다! 아, 근데 스페로우가 뺏었어요. 테니스! 마무리! 아~ 스페로우가 마무리! 테니스. 이러면 정해놨죠? 거의, 그렇죠. 거의 뭐 라베가가 먹었죠. 이거 LN이 이기면은 신입니다. 하나 눕혔어요. 체력 6. 이거 또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눕혔죠? 이거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무서워. 아니 무슨 세 명이서 지금? 잠깐만. 일단 안에 수류탄 들어올 것 같으니까 살짝 빠져서 연막으로 들어간 센스. 연막. 어려냐? 마무리. 라베가. 마지막 매치는 네. 라베가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NN이 기지를 발휘해서 센스를 보여줬는데 칼리가 가다가 그 NN을 밟았어요. 그래서 나 안 움직이네. 여기 아래 있다. 네. 네 바닥을 쓰는 모습. 아 마지막에. 옵저버 최고. 그림 너무 네. 어우 완전 무섭게 잡았어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점이 너무 무서웠어요. 네 마지막에 NN이 또 남으면서 라베가 같이 한 번에 그냥 다 들이닥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다섯 번째 매치는 라베가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점수를 일단은 좀 한번 대충 유출을 해보면 젠지도 일찌감치 떨어졌고 VSG는 뭐 15위였고 그렇습니다. 그리핀이 그나마 지금 킬 포인트를 많이 먹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그리핀이. 네. 네. 그리고 쿼드로도 킬 포인트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체 포인트가 궁금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매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 하이라이트 또 준비가 될 텐데 일단은 다섯 번째 매치에서 고심각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하이라이트 보면서 얘기하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저희 그렇죠 많이 잘. 예, 저희가 그거는 하이라이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하이라이트 보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쿼드로가 다섯 번째 매치 들어가기 전까지 50점이었습니다. 네. 네 번째 매치에서 전혀 1점도 얻지 못하면서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매치에서 과연 쿼드로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시죠. 자, 실키. 야 뭔가 이거 야차 이거 진짜 좋았습니다. 일단 하나 네 저는 방금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죠. 야차 하나 그리고 이거 이거 오늘 쿼드로 쪽에서 많이 나오네요. 같이 들어가려고 슥 지나갔거든요. 네. 야 그리고 젠지가 참 저력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말이죠. 네. 약간 진짜 난전이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매치는 진짜 난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다 잡아도 정말 계속 전투가 일어났던 상황이었고요. 네. 이거 젠지가 푸셨던 것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리피 잘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와 턴! 크리스! 야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야 저것도 주고 싶다. 저는 이 크리스! 이 후진 턴! 그쵸. 이거 사실 2종 못하거든요. 1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웬만하면 바퀴 터지면 돌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사인데 그걸 네. 한번 버텼고요. 그렇지만 이 샷으로 인해서 나온 명장면 많이 없다면 네. 저는 약간 크리스 조금 마음이 기울긴 하네요. 그리고 예. 와 그리핀이 여기 뚫고 간 것도 대단했고 탈라스도 대단했어요. 좌우로 네. 한 번씩 예, 견제해주면서 그리고 민성이 여기서 코드라고 완전히 망했죠. 칼리가 여기서 빠르게 눕혀준 다음에 수류탄을 마무리 줬고 제니스가 스퀘어의 위치를 그냥
바라만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웃긴 장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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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밑에 가까이 접근해야만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엔 칼리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시키면서 치킨을 뜯는 라베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싶은 얘기해 보죠. 사실 다섯 번째 매치는 샷으로 인한 명장면은 그렇게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야차? 야차의 그 차량 탑승할 때 그 재빠른 샷 되게 멋있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니라 맞아요. 예, 램바랑 같이 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나요? 근데 그 뒤이어서 나온 후진턴. 2종 보통은 하지 못하는 네. 1종 보통만 가능한 요거 있잖아요. 이거 딱 이렇게 보는 거. 예. 그거 크리스. 그런 저는 거... 맡기겠습니다. 전 좀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아, 애매하게 해요, 진짜. 예, 솔직히 좀 애매하긴 예. 한데. 예. 요거는요. 마지막에는 솔직히 샷으로 인한 정말 멋있는 장면은 그렇게 딱히 뭔가 얘기할 만한 거리는 사실 없었어요. 문제는 예, 화면 잡힌 걸로만 일단 봤을 때는. 근데 멋있는 장면은 사실 차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 줄래요. 크리스? 네. 크리스. 후진턴 이거 이거는 예, 샷으로 인한 장면 안 나왔으면 이게 사실 최고 아니에요? 잡는 것만큼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럼요. 거기서 원래 죽어야 정상인데 살았잖아요. 배틀 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이런 게 또 고심픽이기도 해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희의 선택은요. 크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네. 마지막에 크리스. 크리스 받아놓고서 내가 뭘 했지? 이걸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지? 네. 그렇죠. 의아하실 수 있어요. 네. 크리스가 0킬인데 만약에 받았으면 정말 레전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샷으로만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샷으로 뭐 명장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크리스가 후진턴 하는 거 저희가 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매치 고심픽까지 모두 마무리됐고 순위표 중요하죠. 순위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매치 라베가 16점. 오. 그리고 팀스케어 14점. 그리핀 12점이나 먹었네요. 와, 10킬. 근데 그리핀이 따라가야 될 그 포인트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12점 좀 부족하고 쿼드로가 4점을 가져가면서 이러면 대충 느낌 오시죠? 네. 네. 이 정도면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매치 랭킹을 때 16위 끝났고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쿼드로 54점. 야, 쿼드로 10점 차이. 계속 우승권 근처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우승을 놓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한번 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쿼드로가 네. 초반에 쌓아뒀던 그러니까 산옥에서가 거의 정점이었죠. 그렇죠. 1라운드 이 첫 번째 매치 미라마 먹고 두 번째 매치에서도 괜찮은 성적 거뒀고 세 번째 매치에서 거의 정점 50점 딱 찍고 에란겔 들어왔습니다. 이게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였어. 맞습니다. 첫 번째 매치와 거의 세 번째 매치에서 점수를 42점이나 가져가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네. 그리고 그리핀도 44점으로 분전하면서 또다시 우승권 경쟁을 하는 것도 대단했고 맞습니다. 젠지 오랜만에 되게 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VSG 또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네. 네. 킬 보세요. 킬은 사실 그리핀이 제일 많이 했어요. 29킬. 그렇죠. 네. 네. 그만큼 그 3주간 진행이 되는 그 위클리 시리즈 동안 네. 그리핀이 킬수를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면은 네. 거의 이 30킬 근접 그 넘어서거나 지난주에는 33킬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대부분의 전투에서 그리핀이 압도적인 그 스탯을 보여주죠. 맞습니다. 네, 스쿼드 그렇고. 자, 결국엔 오늘 쿼드로가 굉장히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배를 했다고 해도 네. 네, 좀 이상하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쿼드로가 위크 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MVP 누구 보세요? 램바. 그죠?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예.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또 변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기록상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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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P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램바 누구십니까? 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쿼드로 램바 선수입니다. 아, 램바. 오늘 12킬 데미지 1838. 엄청 넣었네요, 진짜. 네. 자, 램바 오늘 치킨 뜯었습니다. 위크 3 우승까지 했고, 우승 상금, 네. 뭐, 지금 중간에, 뭐, 고심픽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오늘 고심픽 3라운드까지 아쉽게 못 받아가지고, 네. 에란겔에서 한번 고심픽 노려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또, 에란겔에서 두 판 다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죽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오늘 우승해서 기분은 엄청 좋아요. 아, 야, 그렇죠. 선수들이 잘하면은 약간 고심픽까지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MVP를 받았잖아요. 고심픽을 네. 더 받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MVP를 더 받고 싶으셨어요? 고심픽 한번 받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MVP까지 노려보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MVP라도 받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방금 기계 같았어요. 아니 램바 그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도 네. 그 수비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나 네. 오늘 첫 번째 미라만 먹을 때 포지션이 예술이었어요. 그 어떤 식으로 그 풀어 나간 건가요 마지막에?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상황 설명을 그때? 아 마지막에 도로 건너가 팀이 바로 우리 팀한테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로가 없는 걸 알아서 제가 변수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자 생각해봤는데 거기 도로가에 그 좀 가려지는 벽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가 킬 많이 먹고 고심픽 한번 노려야겠다 해가지고 원래 거기 가서 형 나 마지막에 칠게 이제 브리핑하고 마지막에 쳤는데 생각대로 흘러가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먼저 콜하고 이제 허락까지 맡은 다음에 플레이 한 거예요? 허락까지는 받진 않았는데 네. 저 혼자 이제 팀원들이 이제 바쁜 상황이니까 혼자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 아 이거 고심픽 각이다. 플레이였군요. 아 이건 영리한 플레이네요 진짜. 네. 아 근데 램바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네. 선수들 사이에서 고심픽 뭐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MVP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고심픽 해설 방송 보고 나서 이제 고심픽이라고 알아가지고 이제 그냥 고심픽이라고 그냥 말하고 있어요. 막 경기 중에도 아 이거 고심픽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 혹시 하나요 선수들끼리도? 오늘 제가 산옥에서 네. 폭탄 던지고 킬 먹었을 때 형들한테 제가 이거 고심픽 각인데 이렇게 말했는데 맞아 형이 한숨 쉬면서. 야, 그만 좀 해라고. 게임 집중하라고. 아, 한숨 쉬었어요? 거기서. 아, 네. 그게 누가 받았지? 그래도 그거 피아지가 받았어요. 네. 아, 피아지. 아, 램바. 그, 네. 저기, 해상전 한번 참전했으면은 솔직히 램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 제가 보트 해상전 하러 갔다가. 네. 너무 멀리 나가려다 하다가. 우캠한테 혼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 그래? 아, 뭐, 제가 말했잖아요. 램바가 남쪽에서 저 바다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 킬 하나 먹었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네. APK 들어오는 거 하나 네. 이제 잘라가지고 킬포인트 올렸어요. 네, 아, 근데 야, 참 오늘 이제 쿼드로가 너무 인상적인 모습을 중간중간 많이 보여줘서 물어볼 게 좀 많긴 한데, 네. 다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라운드 때 어땠나요? 0점. 4라운드 때. 죽고 이제 저희가 두 팀 양쪽에서 몰려올 거 알고 있어서 죽음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또 피드백 바로 해가지고 좀 다운되긴 했는데 5라운드 그래도 순위 방어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또 별로 그렇게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쿼드로가 최근에 분위기가 거의 전성기급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 내에서도 네. 되게 호흡이 잘 맞고 그런 네. 분위기가 있나요? 서로 막 되게 친해지니까 더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런 게 있나요? 아, 저희가 이번에 막 이야기 계속 한 게 네. 우리 이제 잘하는 팀 같은데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이제 서로 막 너도 잘한다 나도 잘한다 하면서 이제 칭찬해주다 보니까 자신감 얻어서 이제 더 자기 플레이를 찾아서 해서 각자가 더 잘해진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해줄 것도 해주고 팀원도 생각해주고 하면서 네. 그래서 좀 경기력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레바 선수 오늘 진짜 MVP 축하드리고 스킬 수가 네. 전체 1위 12킬 네. 데미지 전체 3위 1838점 그리고 쿼드로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오늘 쿼드로 치킨 먹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한데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응원해주시는 분들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 보완해서 상위권 계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레마 선수 오늘 축하드리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램바 선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네, 아,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램바 선수가 기분이 좋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네네, 네, 맞습니다. 성적이 되게 좋고 오늘 MVP까지 받아서 더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크3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아, 결과가 준비가 됐는데
확인해 보시죠. 쿼드로가 네. 200만 원의 주인공이 됐고 램바가 MVP까지 받게 됐습니다. 고신픽은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았죠. 아쿠아5의 엄청난 샷, 그리고 규현 피아즈 투탭 크리스까지 재미난 장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4주차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3주차부터 매판마다 레전드 나오니까 4주차, 5주차 기대가 진짜 너무 되네요. 너무 재밌어요 일단. 네. 예, 경기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이런 픽 자체도 되게 재밌게 잘 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뭐 이, 오늘 첫 번째 매치부터 다섯 번째 매치까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뭐 진짜 중간에 변수까지 일어났으니 네. 예, 그런 이 3주차부터 뭔가 알이 깼다 그런 네. 느낌이 물씬 듭니다. 자 그리고 좀 기대되는 게 과연 EM이 산옥에서 또 배를 탈까? 아, 그죠. 그 다음 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고 네. 계시죠? 다음 주에 엘리베이터 미스틱이 또 산옥에서 배를 탈지 4월 21일 7시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스토리는 이어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한 번 쓴 전략 계속 실패 팀들도 네. 예, 분명히 변화를 할 것 같고 피드백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까 매 주마다 에, 경기력 이런 거 상승 그리고 변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고순이에서 오늘 에, 어떠셨나요? 3주차 3주차가 제일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재밌음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4주차 5주차도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시면서 과연 4주차 우승은 누구일지 그렇죠. 5주차 과연 연속 우승이 또 나올 수 있을지 그렇죠. 계속 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연속 우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남았는데 2개 이 위크 동안 과연 연속 우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연속 우승 없이 과연 이 상위권 PGS 팀들 또 그런 상승세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슬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고수진 해설이었고요. 진행의 신지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